아주 저도 조마조마했는데 아 최수용 실기 회장님의 도전 정신 아 도전 승리에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다음은 신세계 교향곡을 만드신 체코의 유명한 작곡가 안토닌 드브로작이 유일한 오페라 루살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리아입니다. 인어공주 이야기와 비슷한 체코판 인어공주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물의 요정 루살카가 그의 아버지인 보드니크에게 인간이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신을 인간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루살카가 인간이 되어 사랑하는 왕자와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간청하듯 부르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일기의 소프라노 정미숙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친구